자, 문제 1 DB 구축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것 학생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이죠. 학생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그죠? 유효성 검사 규칙도 작업을 해줘야 되네요. 자, 정확하게 필요한 필드명을 함수 속에 집어넣어서 문제의 지시사항대로 이행해 주도록 합니다. 자, 얘는 여기에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입력 모드를 이렇게 설정을 해 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성명 필드에 대해서는 인덱스 속성을 중복 가능으로,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필요한 테이블들을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테이블이 다 필요하죠. 자, 이렇게 닫기 누른 다음에 배치를 이렇게 바꿔두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둘 사이에서 자 학생 테이블에 여기 지도 교수 코드 필드는 교수 테이블에 교수 코드 필드를 자 이렇게 되는 얘기죠. 무결성 유지가 되고 변경이 되도록 하고 삭제할 수 없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에 학과 필드는 학과 테이블에 학과 코드 필드를 참조하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닫고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콤보 상자, 조회 속성 얘기하는 거죠. 자,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자, 여기 테이블에 이것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자 얘를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설정해주면 되죠. 어디에서?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설정해주고요. 닫고 속성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지시사항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이행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폼 수정하는 문제이죠. 이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자, 속성 시트도 열어두고, 이 폼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예. 자, 지시사항이 있는 대로 각 속성들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고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 보면 자, 얘기했죠? 네, 말뜻 그대로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찬찬히 보고 설정을 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찾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컨트롤 원본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대해서 쭉 내리다 보면, 자, 여기죠? 여기에,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얘를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죠. 예, 됐죠?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교수별 담당 학생이라는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여기 이 본문 영역에 하위폼을 추가를 해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마법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하위폼 선택해서 이렇게 쭉 집어넣고요. 기존 폼 중에서 지도 학생 폼 이용해 주고요. 교수 코드와 그 다음에 지도 교수 코드라고 했기 때문에 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직접 지정해 주고 교수 코드와 그 다음에 지도 교수 코드 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것은 지도 학생으로 해라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해 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자, 이 폼의 머리글에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명령 단추를 생성하되 학과별 목록 버튼이죠. 여기 오른쪽에다가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폼에 대해서 이 작업이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의 이름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닫고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문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자, 교수별 지도 학생 리스트를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얘도 속성 시트 열어주고 작업을 하면 편하겠죠. 자, 지시사항대로 그대로 이행해 주도록 합시다. 얘는 요걸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렬해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자, 미리 보기 그림대로 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얘는, 이것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은, 자, 사용자 정의 서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환해 주고요. 한자키 누르면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M 자, 월그 다음에 DD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은 이렇게 바꾸고 뭐 월은 당연히 한자키 누르고 이렇게 변환해 주면 되겠죠? 예,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자 이것에 대해서 페이지와 페이지지만 가려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페이지를 나타내는 페이지 그 다음에 텍스트를 연결할 때 AND 연산자 그 다음에 텍스트는 큰 따옴표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뭐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누구든지 다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예. 이 정도 못 풀면 1급 시험을 준비할 수가 없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CMD 이 버튼, CMD 명령 단추 버튼을 클릭할 때 일어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 작성을 해주면 되죠. 자, 지시사항이 있는 것을 참고를 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폼은 이용하라고 했고요. 빈값이냐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빈값이면 하지 말고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
자, 반대의 경우란 얘기죠. 자, 조회식 만드는 식을 참조를 해서 식을 완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컨트롤에 대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뭐, 이것도 그렇게 뭐 힘든 문제는 아니고요. 자, 닫고 예를 넣어서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도 역시 학생 검색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학과별 목록 CMD 출력 여기에 대해서 역시 얘를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자, 도큐멘트 개체에서 선택을 하고 인수들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정확하게 집어넣어 주고 자, 뭐 굳이 입력할 필요 없이 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니까 뭐 어려운 것은 없죠. 자, 역시 조회식 작성하는 식 참조에서 만들어 주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얘도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4 처리 기능 구현. 자, 만들기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에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필요한 테이블들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자, 문제의 지시 사항에 있는 것을 그대로 참고해서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요. 자, 원하는 것이 크로스 탭 쿼리이기 때문에, 쿼리의 유형을 바꿔주고,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을 참조해서, 크로스 탭 쿼리를 구성하는 요소들, 핵무리글, 뭐, 열무리글들,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필요한, 요소들의 필요한 필드들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하는 거예요. 별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 각 요소들이 되도록 미리 보기 그림대로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별명을 선언해서, 라이어스를 선언해서, 역시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작업을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역시 테이블을 우선 추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각각의 필요한 것들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자, 요약해서 그룹 바이 해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야 그 카운트 개수를 헤아릴 수 있으니까. 자, 역시 이렇게 맞춰주고요. 이것에 이름은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자, 세 번째 문제죠. 문제 4의 세 번째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필요한 것들 추가를 해주고요. 얘도 역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필요한 것들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필드명을 참조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시사항대로 다 이행을 해주고요. 자,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작업이 마무리가 되겠죠? 자, 자세한 설명은 어차피 교재에 있으니까 동영상과 교재의 설명을 참조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